원불교 백년의 해망으로 가는 찬 오늘 만사 제쳐두시고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1400여 대중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서원과 염원이 담겨져 있으실 겁니다. 그 염원을 담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성가 162장 성법가를 부르시며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경산중 목사님의 법문을 청하시겠습니다.
그 영산 성기에서 읍내를 걸었는데 얼마를 걸었는가 해서 그냥 60리를 걸었는가 제가 그렇게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차도 버스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뭘 사러 가냐면 농약 사러 갔다. 그리고 또 무엇 사러 가냐면 화장품도 사야 된다. 우리 여자 서는 학생들이 저 초등님 가면 뭐 그런 것도 사오고 뭐도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가게였는데 화장품 가게 가서 뭐 사오려면 거기 갔다 나오면 옷에 무엇이 배냐면 향수 냄새가 배요. 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약집을 가지고 농약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걸 사다 보면 농약집에 나온 뭔 냄새가 난 줄 아세요? 독한 냄새가 났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털고 이렇게 나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저 총무를 보시면 뭔 냄새가 묻었어요? 대종사님 성탑도 돌고 정사님과 성탑도 돌고 대단정사님도 돌고 이렇게 거기를 돌면은 무슨 냄새가 내 몸에 배이고 내 마음에 배일 것인가 하면은 성스러운 마음이 배이고 또 내가 부채되었다 그런 생각도 배이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 냄새 맡아보셨죠? 대단 네. 별로 안 크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성스러운 냄새는 얼른 잘 몰라. 그런데 깊이 배이는 사람도 있고 껍데기만 배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심이 깊고 공부심이 깊은 사람은 속에 가면 꽉 들어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껍데기로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부 속 깊이 배이는 양반들만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있으면요 복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마음처럼 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배이면 그 가운데 복도 있고 그 가운데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해를 시작하시면서 총무 이렇게 성공하시지 금생에 아주 금년에 대단히 좋은 행복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100년이 참, 원기 100년이 참, 우리가 이제 100살을 먹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은 감격스럽고 그래요. 이제 우리 교단이 참 제가 출가한 교도님들이 우리 원불교 신심이 깊고 또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본도에 깨가지고 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불교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23개국의 원불교를 수출했어요. 말하자면 23국에 나가서 68개 교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무님들은 100여 명이 밖에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교단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차만 수출하고 무슨 핸드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교법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빌어주시고 또 전부 주신 내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를 합니다. 이제 금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년 전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거든요. 그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도 누구고 물으면 나 시간 없어 그러고 그 누구고 물으면 나 시간이 괜찮아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 저 후진국 양반한테 저 약속하고 그런답니다. 오전에 만나 그런답니다. 오전은 어느 때 만날 것이요?
옛날에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점심 먹고 만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 지금은 몇 시 만납시다. 몇 시 만나죠? 시간을 정하죠. 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복이 많아질 수도 있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물순이 철철 넘기고 사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수님들은. 그래, 원불교는 그러죠. 죽기를 딱 치면서 오늘은 내걸 며칠인데 법회 날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시간이 중요해요. 그 우리 이제 교법 중에도 무시성, 시간에 가림이 없이 늘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과거가 있어요. 모든 것은 과거가 있어. 이 연주도 과거가 있겠죠. 이 연주나무에서 이것 따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주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라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졌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전생을 살아왔고 수많은 과거를 살아왔어.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 말입니다. 과거 흘러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과거는 반드시 내 앞에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나한테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성을 잘해가지고 과거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과거에 대한 잘했던 일을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내가 어디를 가니 이제 그 소풍 나가고 어디 산 밑에를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배낭을 내고 아들 며느리도 배낭을 내고 조그마한 손녀도 손녀 남매가 있는데 가들도 배낭을 내놓고는 이뻐했어. 내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와, 인생이라는 것은 어리나 늙었으나 젊으나 전부 배낭에다가 과거를 자꾸 다 먹어버리고 있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배낭을 메고 가시죠? 뭘 놓고 가세요? 뭘 놓고 가시죠? 그 배낭 속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전생의 지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배낭 속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크게 말하자면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복덩어리, 선업덩어리를 여기다가 담고 어떤 양반은 교법을 몰라가지고 안 좋은 일 많이 하신 양반은 죄를 많이 여기다 얻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전생에 신앙심이 깊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뭘 담았냐면 그것도 도업을 담았다. 도를 행하는 업을 담았다. 이제 크게 말하자면 세 가지의 업법을 덩어리를 우리는 다 그 등에다 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걸 꺼냈어요. 전생에 나쁜 일 한 것은 죄를 받고 전생에 좋은 일 한 것은 우연한지 좋은 일이 있고 그런데 전생에 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심 깊이 하고 신고 생활을 하고 사경을 하고 그런 사람 어쩌냐면은 좋지 못한 업보다리를 좋은 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업이라는 것이 좋아. 그래서 또 선업이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지 못한 업보다리를 좋은 업보다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여러분 공항에 나가면 환전하시죠? 뭐 돈을 달러로 바꾸기도 하고 위안화로도 바꾸고 그러듯이 나쁜 걸 좋은 것으로 살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도령이라는 것이 쓰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업보를 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 그리고 이제 선업을 지은 사람은 받아들이면 끝나지 않아요. 선업을 받으면서 더 좋은 선업을 지어버리니까 그것이 다 뭐냐면은 도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도라는 것이 참 좋아.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과거 전생을 묻지 마시죠. 우리가 모르고 지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담아놓은 것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어.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거울 삼으셔야 되는데 어제 일은 거울 삼을만 하잖아요. 아침에 거울을 딱 쳐다보면 어제 여기다 뭘 묻혔던 것이 나오죠. 어제는 일은 거울 삼아. 근데 과거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보면 거울이 나와. 어떠냐면 내 가족을 쭉 보고 내가 받은 환경을 보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전생에 환이 보이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생을 모르니까 또 나쁜 일 하고 또 나쁜 일 하고 그러거든요. 육조대사라는 큰 부처님 같은 또 선사가 계셨는데 그분을 저 자객이 와서 죽이려고 그때는 이제 북종파하고 남종파하고 갈라져가지고 육조 스님이 요새로 말하자면 그런 의발을 딱 가지고 있어.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북쪽 스님 한 분이 와서 저 육조 스님을 죽이려고 왔어요. 정말로 그때는 지금 같은 권총으로 속했지 그때는 칼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육조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오는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전생에 돈 열량을 내가 끼친 일이 있다. 말하자면 외상수 왕복 같은가 봐. 스님도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딱 열량을 놓고 피해 있었어요. 이제 팽창이라는 스님이 와 칼을 이렇게 풀려니까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생에 너한테 죽을 업을 지은 건 없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하든 돈 열량을 안 갚은 일은 있어. 그러니까 이 열량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량을 갖는 것도 죽이고 싶거든. 이 칼질을 일으켜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나갔다가 제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며칠 후에 당장 해집지 나한테 오니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와갖고 나중에 제자가 돼서 도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신 분들은 전생일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아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잘못한 일은 대체적으로 원인을 생각해보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잘못했을까요? 내가 보니까 범부 중생은 전부 잘못한 원인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해드리면 알 거예요. 탐욕심이 많으면 잘못이죠. 욕심이 가려가지고 잘못이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 그게 욕심을 좀 줄이면은 조금 내가 죄를 덜 지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욕심을 그냥 휘박휘 키워버리면은 욕심이 열버져요. 이 세상을 좀 전부 내가 버려야겠다고 하면은 적은 욕심 안 생기겠지. 욕심은 줄일 것이 아니라 키워라. 대중사님께서 그러시대. 근데 이제 보통 법무 중생 여러분들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화를 벌컥 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한 2년 전인 것 어떤 분이 핸드폰을 샀어요. 80만 원짜리를 샀는데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바꿔줘. 그게 또 왔을 때 있어. 8번 갔더니 회사에서 방침이 들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벤즈라는 창가 뭐 좋은 창가 봐. 그걸 몰고 화학팀에 가서 그냥 그 회사에 가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80만 원 화를 못 참아갖고 밴드를 고치는데 4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 뭐죠 기둥을 부셔버렸대요. 그 고쳐주는데 1억이 들었대요. 근데 80만 원 때문에 화가 나갖고 어째서요? 1억 4천만 원을 물어줬대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양반 지금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나쁜가, 또 화를 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가를 손 보셔가지고 정말로 화낼 일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고 또 그러죠. 또 과거의 잘못한 건 뭐냐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껏 저걸 뺏어야겠는데 잘 안 되면 어찌냐면 슬쩍 거짓말을 해. 없어도 있는 척. 그렇게 척해. 분발한. 칠자라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도 있고 거짓으로 꾸민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꾸미니까 거짓말하니까 항상 지어지 마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는 것은 도통하신 분들은 거울이 환히 보이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탐진치. 이거 세 가지만 접목받으면 과거가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청산이 된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면은 도력이 생겨가지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접목받고 공부를 하는 것을 도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면은 과거를 거울 삼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해 관리를 그래서 근데 이제 한마디 더 드리는 말씀은 금생에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못 살게 굶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 때 아무 날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앞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잊어버려야지. 계속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이 쪼그라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게 잘못을 반성을 하고 냉정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싹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된다. 알았죠? 아 저도 뭘 잘못했으면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 양반만 만나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살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근데 이제 이래요. 어제도 내가 잘못했는데 오늘도 저도 잘못하고 또 오늘도 반성하고 그러는데 실은 그래요. 어제 잘못해서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맹세하는 힘이 생겨. 힘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겨버린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 항마가 되죠. 근데 잘못해놓고 후회만 하고 맹세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럴 것을 그렇게 후회만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덥신불전에 맹세하고 또 마음에 깊게 맹세하면 맹세하는 힘이 딱 생겨가지고 그런 일 닥치면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겨버리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잘 반성하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활발하게 살 수가 있거든. 이게 지금 과거 이야기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은 남편이라는 양반도 좀 그렇고 부인이라는 양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현실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이런 일을 다 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속상하실 때가 있죠?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아들이 못 낳는데 저 호적이 파내고 다른 아들 내려다 입적시킬 수 없고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을 금생에 받으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로구나 하고 오늘의 현실을 사랑할 줄 알아야 오늘을 찾을 수 있어. 알았죠? 예.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운명의 운명을 사랑한다. 그래야지 오늘 놓고 보니까 저놈이 어쩌고 이러고 이런 거 하고 늘 원망한 일만 생겨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질 일도 없고 내가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놓은 거에 내가 어떻다를 잘 받았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고 달게
받을 줄 알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면 아, 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잘 들으셨나요? 예. 그러셨겠지. 여러분 이제 사거리가 뭐가 있어요? 신호등 있죠? 신호등을 잘 보시면은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면 가야 되잖아. 빨간 신호등 오면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리고 좌회전은 이렇게 신호등이 있죠. 나 그전에 노란 신호등이었는데 요새 바꿔졌네.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오면 돌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또 신호등 또 하나가 있죠. 조심하세요 하고 노란 등이 전면등이 오죠. 그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신호등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로 가라다 보면 신호등은 환히 보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딴다는 사람 못 보여요. 그런데 인생의 현실에 있어서 인생의 신호등을 딱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누가 나한테 전화를 딱 했어. 여행 갑시다, 아무 것이. 그렇게 하면 신호등이 오는 것이거든. 그때 파란 신호등이면 가자고 그렇게 해야 되고, 빨간 신호등으로 판단이 되면, 아유, 다음으로 이렇게 하고 미뤄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신호등은 반드시 색깔이 딱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야 인생의 단안한 신호등을 읽을 수가 있다. 그 신호등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신호등을 잘못 읽으면 안 갈 자리에 가고 창피하는 사람하고 갈 자리에 안 가서 나중에 원망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인생의 신호등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신호등을 읽으려고 했어. 아, 이게 이제 원불교 이제 사니까 이제 교무님이 와가지고 이런 일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 갈라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푸른 시조등인가 빨간 시조등인가 얼른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무님이 와셔서는 꼭 오셔야 돼. 푸른 시조등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해야 보면 나도 그렇게 읽어버리는 게 안 갈 자리 가. 그러면 실수잖아. 그 원주교 아무리 그 양반도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신호등을 잘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사경을 하고 저 법회를 잘하면은 신호등을 읽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어. 아까 뭐 이제 대소유무 신호등을 읽으신다고 그래요. 맞다, 참 대단하신 분이요. 아무튼 신호등을 읽는 것이 참. 근데 신호등 읽는 방법 내가 다시 드려요 말아요. 하셨어요. 해야죠.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신호등을 읽으시려면 먼저 신호등이 딱 오면은 마음을 일단 멈추세요. 신호등이 오면 덮어덮어 하자 빨리 얼른 금방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기분파요 그러죠. 기분 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전에 일단 정지부터 내라. 그때 정지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온전한 정신을 챙겨라. 마음이 온전해야 되거든. 온전한 정신이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 온전한 정신 아세요? 아, 대단. 통화가 잘 안 되네. 통화가 잘 안 돼. 그 교무님한테 물어보세요. 온전한 정신 뭐요? 그 우리가 이렇게 이빨은 그럴 거고 온전치 못하다고 정신이 약간 그런 사람 보면 온전치 못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술 먹고 온다고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짱한 정신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짱한 정신을 온전한 정신이라고 한다.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쩌세요? 미운 사람이 미운 하는 거 다 믿죠. 웃는 것도 믿거든. 밥 먹는 것도 믿고. 이 미운 사람은 왜 그렇게 계속 미운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계속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미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쁜 사람은 어쨌든가요? 이쁜 사람은 언제나 이뻐. 그거 참 이상해. 그 미운 짓에도 이뻐. 여러분 그런가요? 아,
그 참 이상한 안경을 썼어.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여. 아, 사랑하는 사람이 이쁜 짓 할 때만 이뻐야 되는데 안 좋은 일 하는 데도 이뻐.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라는 뭐냐면은 이쁜 것도 넣고 미운 것도 넣고 모든 마음을 다 넣고 말짱한 정신으로 챙겼을 때 그 온전한 정신이라고. 이게 일을 당하기 전에 온전한 정신을,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온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딱 가져. 이게 부처님이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가 돼야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정신을 챙겨가지고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생각. 생각을 딱 해야 하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는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 부양반이, 우리 양반이 다 생각해 줄 테니까 나는 하자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집안일 처리할 때 누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어떤 집은 보면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한다네. 또 어떤 집은 또 남편이 하자는 대로 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런 머리를 뭐라고 해? 석두라고 해. 돌로 돌머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나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둘이 맞춰갖고 더 좋은 쪽으로 해야 하거든. 그래 언제든지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혜로워지지. 이건 생각 안 하면 멍청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 이제 반드시 저 신호등을 읽으려면은 생각할 줄 알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판단을 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되게 판단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자 말자 판단을 딱 해. 알겠죠? 네.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은 그거 보고 사리 연구를 잘한다 그래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했으면, 하자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천을 하셔야지. 이제 3단계 실천을 하셔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판단 따로 실천 따로는 사람이 있죠. 막상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아이고 뭐다 그랬더라 좋은 것이 좋은 게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냐 팔자대로 살자 그 말이죠.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반드시 판단을 하면 그대로 실천을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을 대산정 목사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부도수표를 냈다 그러시더라고. 판단을 했으면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기로 했으면 죽자 살려고 달아야 돼. 그래야지 고양이로부터 쥐가 지켜나지. 판단을 딱 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용기 있게 가서 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그 결단 있게 이제 실행을 해야 결국에 현실을, 오늘의 현실을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정신, 온전한 좋은 판단, 반드시 실천하는 용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면은 내 도력이 쑥쑥쑥 커가지고 아, 저 양반이 참 부처님이 되었구나. 모든 일에 성공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잘 안 돼.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온전한 정신이 없어도 안 되고 생각을 안 해도 문제고 실천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고 모시고 아침에 좌선 시키고 다 그런 건 무엇 때문에 하냐면은 온전한 정신이 생기자는 거예요. 항상. 그 부처님은 언제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부처님은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은 언제나 생각하고 바로 즉시 실천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오늘 현실을 잘 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우리가 돌아오는 미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말 수가 없죠. 예. 그냥 말 수가 없죠. 선임 대전이 아니야. 그 전에 우리가 살 때는요, 60년 정도 살다가
조금 아프다가 70분 이상 죽었어요. 그게 항상 패턴이 그 준비하는 것이 그 60, 70년 살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돈도 그렇고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쩌겠어요? 100세를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 회가로 살려면 120년 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도 배가 더 살아야 되죠. 배가 더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를. 그 준비를 훨씬 많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점점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점점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준비를 많이 해. 준비를 많이 하면 풍성해질 것이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고 준비 안 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아 쓸 수가 없어요. 준비 안 한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항상 우리는 이 부처님은요 120%를 준비해놓고 써먹기를 60%씩 써먹고도 아 잘 살았다 그런데 우리 범부 중생은 한 30% 준비해놓고 100%로 어떻게 하는가 원망하거든. 그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시간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 넘는 시간을 빼고 이것저것 빼고는 준비할 얘기야. 준비할 시간이 철철 넘쳐. 준비를 안 하니까 문제. 그리고 준비를 뭘 향해서 준비할 것이냐 그거지 문제. 여러분 뭘 무슨 준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도력 준비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보니까 요새 제가 들으니까 통계가 틀린 거 어쩌면 잘 모르겠는데 요새 100명이 살면은 20명 정도는 치매가 걸린답니다. 통계 뭐 10%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한 20명 정도는 치매가 걸린답니다. 10명 앉아있으면 두 사람은 치매가 걸린다. 치매 걸린 사람 봤죠? 한번 내가 갔더니 그 나를 직접 안 하는 분인데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그 며느리가 왔는데 막 침을 뱉으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스승도 못 알아보고 아우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어쩌세요? 이러세요? 그 내가 치매에 걸렸다 하면 아들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들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침을 뱉고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어? 그래서 침뱉더라도 우리 아빠가 제일이야 이럴 수도 있죠. 또 이런 아들도 있답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아빠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가끔 한 번씩 가서 그냥 끄뻑 절만하고 올 거예요. 그런 아들도 있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 젊다 늙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가장 가까운 부인, 남편, 애들한테 내가 끊임없이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러면 은혜를 느껴가지고 그 아들, 딸이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우리 어머니 나를 얼마나 애썼냐? 그런 자녀 속에서 내가 살아야겠죠? 그렇게 안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고독병이 제일 큰 병인데 외로운 것이 외로운 병이 제일 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언제든지 자기 가까운 인연이 나를 늘 보호해주고 잘하고 늘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고 가까운 인연이 미워해서 그러면 내가 자꾸 낮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저 사람들한테 늘 잘 어떤 분이 사장도 지내고 그런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한테 그렇다고 해요. 정말로 인생 무상이라고. 내가 그때 회사를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회사를 가면 그냥 안 만난다고 그러고 또 금방 만나고 뭐 일 있다고 도망가고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꼈다고 그래. 근데 어떤 사장은 아예 어서 와서 이것 좀 자문해달라고 와서 그냥 또 그런 사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놓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쳐. 그러면 외양간을 안 고쳐놓으면 소가 그럴 이유 다음 소가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이 어쩌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세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통 사람은요, 이제 집에 갔으니까 외양간 안 고치면 되는 거죠. 사람 그 사람은 또 소를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소 잃고 걱정이 되니까 외양간 잘 고쳐놓으면은 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이 사람 상당히 지혜로운. 그 다음에 더 지혜로운 성자는 우리 우여교원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둘이 하실 분들 같아. 그러죠? 네. 그게 준비 거고요. 박수 받았을 때 그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생 금년에 과거를 지난 일을 거울 삼으시고 지금 오늘을 새롭게 사시고 그리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처님 되셔가지고 대종사님 신통 제자가 되고 다 부처가 되시기를 영원한 세상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께서 해드려주신 법문을 마음에 깊게 새겨서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의 여유를 갖자, 깊은 지혜를 닦자, 숨은 공덕을 쌓자는 종법사님의 신념 법문을 받들어 불안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 쉼없는 노력을 계속해 왔나이다. 하오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희들의 쉼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념의 대립과 계층 간 갈등은 더욱 그 골이 깊어졌으며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 환경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졌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신년 아래 함께한 저희들은 원불교 백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희망차게 살아가자는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실천함으로써 과거를 거울 삼아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현재에 충실하여 오늘을 알차게 가꾸며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인류국가로 주세교단으로 대성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큰 노력으로 호령.